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 때문인가? 중국 때문인가?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인플레이 기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늦었죠,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나오는데 1.3에서 국채 금리 보고 뭐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중앙은행에서는 좀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중국 증시가 처음 열렸죠? 이제 새해 춘절 지나고 나서 거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쉬어가면 되죠, 뭐. 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팀장님?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편안하게 듣겠습니다. 네. 2013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2013년도. 볼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예. 2013년도 때 보면 이때 이 일주일 동안에 이한주 동안에 보면 6월달에 11% 빠졌었어요. 한 주에 11% 빠졌다가 뭐한6% 정도 다시 반등을 주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뒤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랬어요. 미국 증시도 2013년도에 그한1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때 뭐가 있었냐?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 파월 연준의장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테이블 텐터링. 그러니까 우리 뭐좀 이제 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 하면서 금리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예. 금리 이제 좀좀 올려야 유동성을 된다. 좀 축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흐름을 좀 보면 국채 금리가 그래서 막 1.5% 1.6%에서 갑자기 툭 튀어서 3%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아니 그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10% 정도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뒤로 다시 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 당시는 연준에서 긴축 이슈가 좀 부각이 그렇죠. 됐었고요. 저희는 빨라야 올해 말, 늦어도 내년도 초 중반 정도면 연준 쪽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초에 연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연초에 얘기 난게 이거 지금 테이퍼링이니 뭐 금리 인상이니 얘기 나오는 거는 2022년 정도 가야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지난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를 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3월달, 작년 3월달의 흐름은 국제유가가 20달러 미만으로 툭 빠졌었잖아요.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까지 빠졌었고 4월달에. 그래서 3, 4월달 이때 당시 흐름을 좀 보면 그 국제유가가 20불 내외로 횡보를 했었고 지금은 60불. 인플레 압력이 당연히 높겠죠. 곡물 가격. 그것도 계속 오르고 작년 8월 정도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돼지 사육 톤수도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돼지 가격이 너무 높아 올라가면 인플레가 튀면서 중국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돼지 사육 톤수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돼지 사육 톤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대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사료 같은 것들이 가격도 좀 문제가 좀 올라가겠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8월 정도부터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튀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 이슈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인플레이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인플레가 올라갈 수는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우리는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파월 연준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미 있는 그 거예요. 얘기를 했었었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보면 그때 2013년도 때보다는 적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기업 가치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런 IT 버블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추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점차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튀면 주식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가치 대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IT, IT죠. 제약바이오, 네. 뭐 이런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뭐 악재성 재료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 빚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크래시가 한번 툭 나오면 한 5% 정도만 조정받아도 반대 매물에 나가버리면 가계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가계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내수가 죽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경기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그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중국 미국 정말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600달러씩 제출한 거 있잖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재난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9천억 달러 어치의 이제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미 그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제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급증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냐 아니냐. 당연하죠.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파월 연준의장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고용이 너무 나쁘다. 만약에 여러 가지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번에 6.3%가 아니라 실업률은 10%가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바뀔 수가 없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1조 9천억 달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1조에서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3월 달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4월 달 뭐 국제유가 빠졌고 인플레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대비니까. YOY 작년 대비니까. 네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월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다. 근데 이제 시장은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매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장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밀렸다 내렸던 거는 외국인들이 두드려 팼고 10시 반 정도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볼게요. 중국 증시가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네. 중국 상해 종합이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후 시장 되면서 한 0.62%. 심천이 문제죠. 네, 네. 심천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중심이니까. 예, 고점 대비 2% 상승했다가 거의 2% 가까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4% 빠졌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빠지냐. 결국 중국 증시가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비철금속, 에너지, 그다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근 춘절 기간 동안에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다 빠졌고요. 뭐 기술주라든가 이런 쪽은 다 빠졌고. 신천지수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니까. 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 고민을 해보면 네. 결국 그거예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문제. 그 히토리오 이슈가 갑자기 또 불거지기 시작하네요. 아니 지금 춘절로 쉴 동안은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우리는 또 같이 갔었잖아요. 그게 또 말이 바뀌어버렸네 또. 그러니까 예. 그 히토리오 관련된 내용은 언론이 좀 너무 오바해서 나왔다라고 그 중국의 이제 관영통신이라든지 뭐 일부에서는 그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안 빼죠. 뭐 혹시 뭐 제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히토리오를 수출을 하지 못하면 스텔스기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것들 네, 네.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 이게 결국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이 현물 매도, 선물 매도하면서 그 일부 그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매물이 좀 나왔고 뭐 연기금 등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계속 어차피 그거를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밴드라도 결국은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프로그램 매물, 그 다음에 현물 또 매도를 또 하고 있는. 매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테마주로 붙어 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마초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관련된 네, 종목들이 네. 뭐 시간 내로 또 올라가고 네. 실적 잘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좀 조금만 올라가면 그쪽으로 우르르 물려서 갑자기 또 확 치고 올라가고 그래도 또 그쪽이 또 빠지면 우르르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